발군이잖아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안녕, 스낵이들. 우리 임급동 1위였어요. 그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군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니까요. 또 가려고요. 무슨 소리 하시나? 이것도 뭔 개. 아, 맞다. 전과자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 쉬는 시간이나 교육 시간 때 틀어준대요. 오. 네. 그래가지고 욕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욕이 또 들어가지고. 오늘 부산 왔는데요. 네. 아주 빨리 좀 얘기해봐요, 지금. 오늘의 대학교는 한국해양대학. 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콜럼버스가 되어주지. 화장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의 학과는 상해학과예요. 오.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교. 그럼 해군이네? 아, 일단 근데 나 지금 화장실부터 똥 마려워.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똥이 마려워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이 학교에서 해적왕을 키웁니까? 이따 여기 X 표시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원피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료 표시 있거든요. 좋아, 갑시다. 여기가 학교가 섬에 있어요. 아, 이걸 만든 거구나. 원래 이게 없었던 건데. 맞아요. 원래는 진짜로 배를 타고 오던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 좋겠다. 맨날 이렇게 바다 구경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버스도 다니네. 어, 하굣길이에요? 네. 해대 학생이에요? 네. 뭐 어디 가요? 버스 걸어가요. 자퇴해요? 해양대학교 졸업하면 해적대요? 해적왕을 꿈꾸고 들어왔나? 원피스 보시면은 남이 역할이죠. 항해사 되는. 무슨 과예요? 회사 수송 과학부라고 일반대랑 회사대가 이렇게 있는데 회사대는 제복 입고 군대식으로. 어, 여기는? 해양 신소재 융합공학부라고. 여기도 신소재야? 해양대학교 안에 공대가 있고 군대가 있네. 그래서 저희 군대 안 가요. 오? 졸업하고 배 타면은 네, 대체군. 진짜로? 네. 아마 저기 보시면은 막 황토 색깔 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보시죠. 종훈이 형. 어, 아는 사람이야. 반가워요. 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이제 학생복? 펌스에 있는 근무복. 근무복. 네. 이렇게 쌓아가는 거야? 이렇게 쌓아보자. 길막히 보자, 우리. 헤이! 너 내 동료가 되라. 무슨 과예요? 저는 기강국과입니다. 학생은 무슨 과예요? 저는 국제무역경제학부. 거의 바다에 관련된 과구나. 여기는 배에 쓰일 신소재를 만드는 곳인가요? 거의 그런 곳이요. 비브라늄 만들 줄 알아? 들은 말 중에 가장 엄청난 메리트,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셨겠지만 군대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 뭐야? 뭐야 이거? 한타는 뭐야? 뭐지? 뭐지? 스낵엔 한타! 스낵과 반짝짝! 한타 제로! 네, 오늘은 한타 제로수가 필이고요. 이거 언제 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간격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한타가 요새 하려는 DPL이 스낵 옆에 한타래요. 그러면은 스낵이들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스낵이들, 이 PPL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내 거야. 전과자도 챌린지 할 거야. 스낵 환타. 환타 제로. 어, 환타 제로. 에? 너무 오랜만이야. 아, 진짜 로고 보이게. 아우 시원해. 제로슈가 어때요? 그냥 환타 맛인데요? 기존 파인애플 맛 그대로 환타 제로. 학교 정문에 딱 들어오면은 저 다시 있어요. 다시 마크인가 보다. 멋있다. 이야. 와, 잡초 뽑은 냄새 나. 군대 냄새. 오, 바빠요? 오는 길에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회사 대학을 다니면 군대를 안 간다라는 게 사실입니까? 예, 네. 맞 사실이에요. 순간 근무 예비하고. 어? 복무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배를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면서 3년을 채우면은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배를 얼마나 기간 동안 타고 오는데? 짧으면 6개월. 6개월. 길면? 길면은 8개월. 신선하고. 그냥 군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얼마 벌어요? 400에서 500 정도.
그럼 지금 400 이렇게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는 거예요. 아, 해양경찰정책 및 연구개발센터. 오, 이런 배가 있나 봐. 배 이름이 한나라네. 아마 저 배 이름은 더불어 학장실. 안녕하십니까? 부학장 임용서를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부학장님. 예, 부학장님. 이 대학교 2인자시군요. 예. 부학장님, 제가 인터뷰하고 오면서 여기서 군대를 통칠 수 있다. 3년 승선을 하면은 병역을 필요한 걸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얼마씩 받습니까? 선장으로 3년 근무를 하면은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6억 원 이상. 네? 잠깐만, 연봉이 6억 원이면 한 달에 저거 이것도 하냐? 그럼 지금 여기를 졸업하면 도선사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받는 수업이 그럼 뭐 있습니까? 받을 수업은 항해 및 정박 근무 실습하고 비상 대응 훈련. 훈련? 예. 무슨 훈련입니까? 훈련 받으시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승선을 하려면 먼저 선장님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1등 항해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들고 가셔서 한나라호에 예. 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에 직접 가서 예. 교육을 받는 거죠? 오! 그죠, 오늘 등록금... 아, 오늘 예. 일을 하고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근무복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근무복이요? 오늘... 거의 군복하고 똑같은 옷입니다. 예, 최근에 입었습니다. 와, 대군이잖아요. 나 어디 있는데 배가? 어, 아 여기다. 우와, 얘는 이거 얼마짜리냐 이거? 우와, 진짜 크다. 트레이닝 쉽이라고 써있네. 연습용 배라는 소린가요 이거? 연습용 배가 이만하다고? 진짜 내가 살다가 배를 또 타보네. 아니 와. 에? 에이씨 빨리 타요. 완전 학교네. 3층. 우리 지금 여기잖아. 캡틴. 근데 아 몰랐네. 1층. 어 있어. 전과 자러 간다.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선장님 포스가 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가 혹시 실제로 출항을 하는 배입니까? 이 배는 항상 학생들 실습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출항을 해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일본의 원양항에도 다녀왔어요. 학생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가지고 외국의 문물도 구경을 하고. 너무 엄청난 학교 수업인데. 1승! 1승! 신고합니다. 학생 전과자는 한나라호의 승선을 명받아 승선하였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잘했습니다. 자, 안전교육도 받았고. 이거 뭐야? 우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요즘 이거 없는 건가? 안녕, 친구들. 야, 이거 웬 무슨 락을 이렇게 걸었대? 신기하지? 아, 이거 쏠리지 말라고. 야, 뒤에 있는 게 저거야? 배 몰아보는 그 모이 이거? 좋아, 해적왕이 되러 가자. 교수님은 어때? 도망치지. 선장님이신가? 매트릭스에 보면은 분단 대장이 계시거든? 닮으셨어. 또 박성웅 닮았다. 박성웅? 어. 오? 오? 김무열이 있네 여기? 뒤에 고동환도 있어요. 고동환. 이? 야이. 옷은 이게 의무야? 생활할 때는 이거 입고 주말에 나갈 때는 쟤 입은 거 보이지? 저거 입고 나와. 쟤는 왜 근데 흰색 입고 있어? 나 학생당 집 아침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24시간. 조졌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타 명령과 엔진 명령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력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 즉 선박 전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만재 흘수선 규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짐을 실어라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S돼 있는 것은 여름철에는 이만큼 실어라, 겨울에는 그보다 좀 덜 실어라. 왜 계절과 그거에 따라서 저렇게 무게를 변동하게 됩니까? 대개의 경우에 여름철에는 날씨가 좋습니다. 바다도 잔잔하고, 그러니까 배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더 실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거치니까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 잘못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으니 짐을 덜 실으면 배가 가라앉을 염려가 적은 겁니다. 우리들은 선박을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낼 때 적절한 명령을 줘야 되는데,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진입니다. 엔진 텔레그래프는 앞으로 가는 것을 어헤드라 하고요, 뒤로 가는 걸 어스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은 풀 어헤드, 하프 어헤드, 슬로우 어헤드, 데드 슬로우 어헤드, 스탑 엔진. 선박의 오른쪽을 스타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쪽을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작동을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정리하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뒤에 시뮬레이터에 가가지고 실제 정박되어 있는 우리 선박을 부산항 앞에까지 몰고 나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거자 학생은 배에 처음 올라 잘 모르시니까 조타수 역할을 하다가 중간에 가서 사망사로 승진을 해서 사망사 역할을 하다가 방파제 통과할 때쯤엔 선장으로 승진을 해서 조타수부터 항해사, 선장까지 다 경험을 하는 것 같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아, 그러면 보고 있는 은광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두에 붙어있는 선박을 띄어가지고 저 앞에 앵커링 되어 있는 선박 오른쪽으로 통과를 해서 부산항 항로를 진입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초타수 학생은 탈을 선장 명령에 따라서 탈을 잘 쓰면 되겠습니다. 예, 쌤! 예, 선장이 먼저 이제 출항 준비가 다 된 걸 보고, 자, 지금부터 출항할 테니까 부산항 VTS에 연락을 해라. 명령하시면 됩니다. 상황하십니까? 부산항 VTS에 연락. 예, 알겠습니다. 실제 배를 볼 때도 이렇게 생겼어. 수상승진, 여기는 TS사나, 여기는 사나입니다. 수상복사입니다. 수상승진이고 수상복사는 연안항에 있습니다. 수상복사입니다. 네, 수상복사 한나라의 수상복사였습니다. 이제 배를 좀 띄어서 메인 엔진을 사용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파우스터 하프포스. 파우스터 하프포스. 파우스터 하프포스. 땡큐. 오오, 돌아가셨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메인 엔진 써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테슬로 어헤드. 테슬로 어헤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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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하우스터 포트 포트. 하우스터 포트 포트. 하퍼 어헤드. 하퍼 어헤드. 스톱 엔진. 스톱 엔진. 선생님, 저는 언제 핸들을 돌릴까요? 예, 잠시 기다리세요. 예. 자, 그리고 칼을 약간 오른쪽으로 10도 정도만 써보세요. 하우스터 어헤드. 스톱 어헤드. 반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스타보 텐 썰. 큐. 와, 근데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진짜 배를 타고 나가는 느낌인데. 미집. 미집은 가운데로. 예. 미드십. 예. 미드십 썰. 큐. 여기 워카. 워카. 배우고 있잖아. 배우고 있는데? 박을 것 같은데? 스톱 엔진. 스톱 엔진. 쟤도 멈추라 그래. 조타수라서 지금 우겨대면 하나 잡아 병력만 떠나야 돼. 이제 항로에 거의 접근했으니까 사망사로 승진을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똑바로 해. 자, 이제 지나갔으니까 엔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슬로우 헤드. 데슬로우 헤드. 데슬로우 헤드는 앞으로 20% 정도. 풀어 헤드. 풀어 헤드. 그러면 80%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스톱 엔진. 스톱 엔진. 방파제 충돌하겠는데. 자, 하드 포트. 하드 포트. 방파제를 비켜서. 아직 안 박았어. 아직 안 박았어. 가까이 가지 마. 후진, 후진. 지켜야 되는데 저기 옆에 박을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지금 방파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배가. 이렇게 되면 선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보물을 찾으러 떠나자. 전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풀. 자, 지금 하프헤드
연장을 하시고 스타보드 10 정도 써서 오른쪽에 약간 돌려가지고 125도 스테디 125 그다음에 스타보드 탄을 좀 쓰는 거. 하프헤드. 하프헤드. 스타보드 10. 스타보드 10. 어유 제일 잘하네 진짜. 완전한 선장이네. 야. 스타보드 10 써. 굿자. 하프헤드 써. 굿자. 스테디 125. 스테디 125. 풀헤드. 풀헤드. 스테디 스테디 115.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자네가 말하지? 야 수업 진짜 신기하다. 밥 먹자. 밥 어디서 먹어? 밖에는? 있어. 아니 밑에. 응? 식당 있어 밑에. 와 이건 그냥 이 배 자체가 학교구나 그냥. 스타벅스는? 있겠어. 진짜 학교네 완전. 오 뭐야 이게? 아 이게 아예 여기서 지내는 거구나. 와, 오, 사람 많다. 밥을 왜 다, 왜 앞에 보고 먹어? 여기가 강의도 하는데. 와, 되게 잘 나온다. 늘 잘 나와? 학식? 근데 약간 학식보다는 그냥 배밥? 배밥이라 그래? 배밥 먹어보자, 배밥. 와, 밥이 너무 잘 나온다. 이야. 감사합니다. 나 군생활한 동안 갈비찜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 맛있게 먹어라 전우들이여. 야, 진짜 맛있다. 먹을만하게. 먹을만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밥 가지고 초장 부릴 일은 없겠다. 나 진짜 맛있다. 매번 이렇게 고퀄리티의 메인 반찬이 나와? 장어가 나올 때도 있어. 참치 해무침. 그럼 너네 여기 다 항해사가 될 생각으로 수업을 받는 거야? 보통은 그렇지. 근데 이제 길이 안 맞다 하면 해양경찰, 해양공무원, 수상공무원 이런 거. 공무원 하면 VTS. VTS는 뭐야? 해양조건 관제사하고 선박의 식구조건 관리하는 그런 사람. 딱 길 그렇구만. 항해학과 다닌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야? 물고기 잡아. 학교에서 회 썰어 먹어. 이런 거. 실제로 그래? 너네 평소에 쉴 때 뭐해? 시간표가 너무 세서 잠만 자 그냥. 강의 듣고 자고 강의 듣고 자고. 아 힘들어서? 수업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튀잖아 우리는. 군대는 겸호도 해? 아침이랑 저녁에. 군대는? 수영 못해도 이과에 들어올 수 있어? 응 나도 수영 못해. 근데 1학년 때 수영 수업이 따로 있어. 너 평가 못하면 이제 조방 못하는 거야. 그럼 바다 수영 같은 걸 배워? 아니 수업은 수영장에서 하고 그다음 여름에 훈련이란 거네. 진짜 바다에 던져? 응 바다에 들어가 몇 미터 위에서 뛰어내리고. 해군이는? 그러면 야 여기 이렇게 배 안에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막 사랑도 싹트고 하겠네? 아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냥. 여기는 SC인가? 10 커플? 아니 아까 여기 길가 복도에 방들이 있는 거 봤는데 평일엔 진짜 배 밖을 못 나가? 수요일에 그럼 이 안에 편의점은 있어? 전부가 학생 매점. 아 이 안에? 어? 대박이지? 아 다 있구나. 환타는? 환타 있지. 웰컴 투 더 환타 월드. 어떤 스낵과도 잘 어울린다. 판타 체로. 방 보러 가자. 오, 야, 좋다. 와 이거 군대 그거 똑같은 재질의 저거네. 여기 몇 명 지내는 거야 그럼? 네 명. 네,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여기 안에 변기가 있는 거야? 구명조끼 구명조끼. 아, 난 너 진짜 변기인 줄 알았잖아요. 너네는. 내가 군대 가는 것에 일조한 친구들이니? 당연하지. 스낵이야? 응. 너도? 스낵 옆에 환타! 아 그냥 내가 알던 그 환타 그 맛이야. 똑같다. 근데 너 옷은 왜 뭐야? 실습복이라고 하는 건데 훈련할 때. 다음 수업이 그거 입고 뭐 하는 거였지? 방에 있다가 회행하고 사이렌 같은 게 울릴 거야. 그러면 구명조끼를 꺼내고 앞에 있는 헬멧을 쓰고 나가. 그럼 나도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어딨어? 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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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아, 예. 하자. 사관장 무지문학생. 상급자에 그냥 A라고 해서 책을 지켜서 연락해요. 군대는? 이 훈련을 언제 한 번씩 해? 집 앞에 모이는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자주 하는구나.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은 포트를 직접 바다에 내려요. 그게 오늘이야? 어, 어 뭐야? 어. 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병이. 어, 이게 병이야. 야, 씨! 야, 지금 긴급 상황이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것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힘들어, 씨! 여기야? 파페이크면 파악하고 5마일 마칩니다! 와, 이게 이제 긴급 상황에 타는 가장 긴급한 상황. 각 정장은 인원 파악되는 대로 배치로 보고하세요. 우와, 차렷! 두원 19명! 상원부, 연회부, 현장 19명! 시작! 긴장돼. 정장은 준비되는 대로 단정을 하강해서 승명장까지 하강하세요. 자, 총은 중호! 중앙! 자, 오늘은 좌행 쪽에 있는 2호정, 4호정만 라이포트 강화 훈련을 할 텐데 4호정 나봐. 실제 라이프보트 런칭 훈련까지 연계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총 해체물! 수합! 오, 긴장돼. 가자. 자, 안쪽부터. 어, 쉽니다. 네. 자, 총 주목! 주목! 자, 여러분들 오늘 하는 훈련이 이름이 뭡니까? 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라신! 앞뒤로 선수미에 라싱을 제거한다. 또 전원 케이블 분리한다. 또 안전벨트를 잘 맨다. 아, 좋습니다. 안전벨트 타서 내려갈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야죠. 다음 단추로 강화해서 진수로 가도록 하세요. 오 뭐야, 진짜 뭐야, 잠깐만 뭐야.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타입이라고 해서 붐이 쭉 앞쪽으로 나가고 선박이 중력에 의해서 하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시동 돌렸다 그러죠? 오, 간다.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자, 본인이 엔진이랑 핸들 조정 한번 해보고 싶다, 고수. 정가자! 정가자, 가서 나오세요. 배수명 어헤드 어스턴 배웠죠? 예. 그거 똑같이 어헤드 어스턴 쓰시면 돼요. 마, 꽉 잡으라. 살려주러 간다. 슬로우 헤드. 무서워! 풀어헤드! 슬로우헤드! 살살살살 좀 내 앞쪽으로 붙일 겁니다. 어디 앞으로 붙습니까? 로프 두 개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로프 쪽으로! 살짝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풀포트! 살짝 부딪히면 사고인데? 발렛 되나요, 발렛? 네, 오늘 항해학과 수업 정말 잘 받았습니다. 전과자 일에 가장 이색적으로 느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선장이 돼보겠어? 내가 언제 해적왕이 돼보겠어요? 정말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고 부학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해사를 넘어서 도선사가 되면 연봉이 여러분들이 바다를 사랑하고 그리고 배를 좋아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과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해보니까 여기도 군대예요. 전화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 철판 이거랑 근무복이랑 오늘은 여기가 항해과여가지고요. 항해로 이행 시작해요. 오케이. 항해과에 왔습니다. 해군이었네요. 안녕, 애기들. 개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일개미. 선생님은 있잖아요. 개미를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정말 환장하겠군요.